자, 이사진은 현재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윤석열 검찰총장 사주입니다. 제가 어제 통변을 한 적이 있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내리고 오늘 다시 통변을 해볼까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이 윤 총장 사주를 올린 거하고는 지금 여러분들이 좀 사주가 완전히 다른데 하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위키백과라는 자료를 찾아보니까 음력신인하고 양력신인하고 같이 기재가 돼 있어요. 이거 양력이 2월 3일이고 가로 해서 음력 12월 18일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아버지가 그 대단히 지식인입니다. 대학 교수, 연세대 교수를 역임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실은 60년생 나이들이 대체적으로 음력으로 기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아버지가 좀 지식인이었고 서양 문물을 좀 받아들인 분이었기 때문에 양력 생일로 기재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주가 맞다 이렇게 보고요. 시는 제가 윤 총장의 스타일을 보고 인위적으로 제가 시를 5시로 정했습니다. 다른 시가 아니라고 하면 좀 카리스마가 좀 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리스마가 좀 있죠. 그래서 병호시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이 사주는 추월이 기축월에 태어났어요. 이 추월이 1년 중에서 가장 춥습니다. 대한 소환이 추월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추월에 우리가 잡기월에 격잡는 법은 개, 신, 기로서 잡을 수도 있고 임수로도 잡을 수 있고 경금으로 잡을 수도 있고 무토로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주는 정확하게 봉기가 투관되어 올랐기 때문에 기토가 격이 되는데 이 사주의 격은 식신격이라는 격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격이 안 바뀝니다. 이 사주는 봉기투간에다가 사실은 기토가 추구로만 통근하면 굉장히 격이 약해요. 격이 약한데 왜? 수왕지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왕지질이기 때문에 격이 굉장히 약한데 이 사주는 오시에 태어나서 자기 걸록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병격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식신격에 재성을 용신하는 사주가 됩니다. 이제 제가 정제죠. 자, 일단 우리가 식신격의 성격요인, 박격요인을 일단 판단을 해서 읽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식신격의 성격요인, 박격요인을 일단 보고 나서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식신격의 첫째 가장 좋은 사주가 재성을 용신하는 사주다. 재성. 그래서 식신격에서는 재성을 용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식신이라는 길신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인성인데 이 인성을 식신이 재성이 막아주기 때문에 식신이 보호된다는 의미에서 가장 좋은 용신이 됩니다. 그래서 첫바 따라 설 수 있는 용신이 식신격에서는 재성을 용신한다 아닙니다. 자, 두 번째는 편간을 용신한다. 자, 편간을 용신하는 이유는 재산한다. 재산을 하는 이유는 이거는 일간을 보호한다는 의미예요. 일간이 주어리면 안 된다. 그래서 두 번째는 편간을 용신하고 세 번째는 식신과 정관이 합한 것. 식신과 정관이 합하는 것은 양간만 해당됩니다. 양간. 자, 여기 이 경우에 식신과 정관이 합했다는 것은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식신하고 정관이 연간과 월간에 같이 붙어 있을 때만 허용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는 식신과
정인이 합한다. 이것은 음간이, 음간의 경우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식신경에서는 기신치사가 있다. 자, 이때는 식신을 버리고, 버릴 기자, 식신을 버리고 살을 취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천간 구조가 정강구조가 식신, 인성, 그 다음에 관살. 자, 관살을 하면 정간도 되고 편간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구조이거나 혹은 정강구조가 식신이 빠져도 돼요. 정강구조가 식신이 지지로 내려와도 된다. 지지로 격을 이루어도 정간에서 인성과 관살만 있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기식치사. 식신을 버리고 살인성장한다. 이런 겁니다. 자, 여섯 번째는 갑을목 일간이 자기 계절인 임묘진을에 태어나서 병정화가 통한다면 이것이 목화 동명이라. 일곱 번째는 경신금일간이 또 역시 자기 계절인 신유수로에 태어나가지고 임계수가 통한다면 이거는 금백수충이라 한다. 자, 여덟 번째는 경신금 일간이 해자축으로 태어나서 이때는 조부가 시급합니다. 이때는 관사를 용신한다. 자, 이때는 식신과 정관이 서로 충을 해도 식신과 정관은 충은 안 되겠네요. 그냥 그걸 해도 성격으로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홉 번째는 갑을목 일간이 사오미월에 태어나 여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화가 치열합니다. 이때는 인성을 용신합니다. 이것도 역시 좋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식신이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인성을 응신할 때는 식신이 대단히 강해야 된다는 거지. 식신이 대단히 강해. 그래서 갑을목일간이 화왕지질에 태어나서 화가 치열하다. 그럼 식신이 대단히 강하다는 의미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수를 받아들이겠다. 나를 극하는 거라 할지라도 그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해서 이때는 인성을 응신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해당이 된다면 이 사주는 성격된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재성이 여기 떴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번에서 이미 이 사주는 성격된 사주로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검찰총장은 대표적인 관직입니다. 아주 고위직인 관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있는 관직입니다. 그런데 관살이 강해지지 않느냐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격국은 격이 성격되면 관살이 무관이라도 장관도 할 수 있고 또 고위직까지 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통변할 기회가 있으면은 정동영 현 의원, 예전에 대통령 후보가 지낸 분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통변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한번 해드리겠는데, 그분은 상관격에 재성을 용신하는데 무관사주예요. 무관사주입니다. 그런데도 관이 지성관조차도 없어요. 그런데도 장관도 했고 대통령 후보도 하고
또 국회의원도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이 성격되느냐 파격되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이 출세 여부를 따져야지 관이 강하냐 제가 강하냐를 가지고 관이 강하면 당신은 관직에서 성공하고 제가 강하면 당신은 부자고 이렇게 판단하는 건 아니다. 신앙저항한다고 해서 무조건 부자가 아니고 신앙저항해도 거지도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정인격의 신앙저항하면 완전히 그냥 이 사람은 완전 거지예요. 왜? 인성이라는 것을 재성이 깨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파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공망이 보자고요. 우리가 공망이 화일간은 지지가 충하는 그 다음께 공망이라고 해서 그건 모유충했으니까 유금 다음에 예? 술해가 공망이에요. 그러면 해수가 공망이면 이게 뭐예요? 정관 공망. 정관. 남자에서는 직장이 공망이잖아. 예? 정관을 직장이라고 보는데 이게 공망까지 맞았어. 그런데 어떻게 검찰총장이 되냐 이게. 이것은 뭐냐면은 격에서 승패가 좌우되는 것이지 정관이 어떠냐 측전화를 가지고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또 이 사주는 제가 관사는 여기 있지만 이게 합으로 해서 뭐로 하였냐? 토로 하였어요. 그러면 이 사주는 사실상 무관사주에 가깝다 이거예요. 무관사주에 가깝다. 더구나 정관이 공망까지 맞아서 해수가 공망하면 임수가 공망, 수토 공망, 무토가 공망입니다. 예. 무토는 어차피 상관이지만 이 사주는 식신이기 때문에 식신은 공망 맞지 않았다 이거예요. 식신은 공망 맞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식신격의 정제를 명시하는 사주로 격이 확실하게 성격된 사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식신격의 특성은 어떠냐면 대단히 머리가 좋다. 그 다음에 순발력이 뛰어나고 촉이 빠르고 그 다음에 예술적 재능도 가지고 있고 또 남을 가르치는 일도 잘합니다. 그래서 스타 강사들 출신 중에서는 식신과 상관을 쓰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스타 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식신은 일간을 보호한다는 개념에서 보면 굉장히 식신격 사람들이 좀 낙천적인 경향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주는 식신의 영향. 우리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천간은 그 사람의 남이 날 그 사람을 쳐다보는 형태가 천간에 나타난다. 지지는 그 사람의 내면적 세계, 가정적인 세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사주는 자 그러면 정제의 특성도 나타난다. 정제의 특성은 뭐냐? 꼼꼼하고 치밀하고 정확하고 빈틈이 없는 게 정제의 특성이에요. 그 다음에 급제의 특성도 나타난다. 급제의 특성은 뭐냐? 친구를 사귀고 친구와 대인관계를 잘 유도리 있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면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사주는 결국은 정화가 축으로 태어났는데, 축일 때 태어났는데, 이 경우는 조우를 보지 않는다. 왜? 이 경우는 병호시가 아니라도 크게 조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 화일간은 본인 자체가 불이기 때문에 아무리 추워도 추위를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우를 안 봐도 된다. 거꾸로 얘기하면 수일간은 4, 5개월에 더울 때 태어나도 조우를 안 봐도 된다. 예. 그건 뭐냐? 본인이 물이기 때문에 시원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울로를 한번 볼게요. 울로를 보면 이 사주는 제가 위에 빨간 글씨로 이자를 대운을 한 살씩 더 올려놨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람은 2월 4일이 입춘인데 입춘 하루 날 태어났어. 그래서 또 한겨울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대운이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2대운이라고 할 때 1대운이라고 하면 뭐냐면은 한 살 본인 음력 생일 이후부터 따지는 거예요. 그럼 11살 음력 생일 이후부터 따지니까 그 12살 다 됐어.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는 해자축에 태어난 사람은 거의 본인이 느끼는 대운에서 대운이 바뀜으로서 느끼는 체감은 그 다음 해에 느끼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 대운으로 보는 게 오히려 통변하는데 훨씬 더
정확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은행 시장 한번 볼까요? 자, 경민대원 좋습니다. 자, 경금이 자기 또 지금 용신이 하나 들어왔어요. 신묘대는 마찬가지 용신 하나 들어왔습니다. 어린 시절은 이 양반이 대단히 유복했어. 아버지가 대학 교수, 엄마도 이화여대 교수를 하다가 결혼하고 이제 그냥 재무쪽으로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 임수가 들어왔어요. 임수. 임수는 이 사람한테는 뭐냐면 정관입니다. 자, 임진대원은 안 좋아. 안 좋다. 이유는 뭐냐면 정관이 들어와서 정관이라는 것은 항상 강조하지만 임금이고 지족이라고 했습니다. 정관은 격과 상관없이 정관이 깨질 때는 항상 우환을 동반한다. 안 좋은 일이 생긴다. 내가 마음대로 안 된다. 예, 그 다음에 외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관이 이 사주에서 대원에서 정관이 들어오면서 이 기토, 식신이 격이라는 것이 토복수 해버렸다. 그러니까 이때는 정관이 손상을 입었다는 거죠. 정관이 손상을 입으면 결국은 우환이 백출한다 그랬습니다. 우환이 백출한다. 그러니까 100가지가 다 나타날 수 있다. 경우의 수가 많다.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요지로 옛날 사람들은 우환 백출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 임대원에는 사복꽃이, 묘대원, 여기에서 이제 서울대 가죠? 서울대. 서울대 입학합니다. 좋은 대원이니까. 그 다음에 임대원 들어와서 서울대 들어가서 사법고시를 준비를 했는데, 10년 동안 사법고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대원에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언제 사법고시가 되느냐? 예. 33살에 이 대원, 개 대원에 와서, 이게 와서, 사시 합격을 합니다. 자, 같은 순대도 하나는 임수요, 하나는 개순대. 어떻게 한 임수 들어올 때는 힘들고 어렵고 암울하게 살다가 개수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하루아침에 뒤바뀌느냐 거예요. 그래서 사주를 격국으로 봐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억부로 보면 당신 용신은 목이요, 수요, 화요 합니다. 그럼 같은 용신이 수라고 치면 똑같아. 이때 안 좋았으면 이때는 안 좋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는 안 좋은데 이때는 굉장히 좋단 말이지. 이유는 뭐냐? 격국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격에 따라서 차이 난다. 자, 이 사주는 개수라는 뭐가 들어왔나? 개수라는 편관이 들어왔습니다. 개수라는 편관이 들어와서 정화, 일간을 두들겨 패서 충으로 때리려고 들어왔는데 이 기토가 다 막아줬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그 사주에 귀신이 들어와서 깨지면 더 좋은 일이 생긴다. 귀신이 안 들어온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안 좋은 게 들어와가지고 내한테 아주 안 좋은 귀신이 들어왔는데 이게 깨지고 나갈 때는 더 좋은 일이 생긴다. 그래서 이때는 제살에서 일간을 보호했기 때문에, 이때는 일치월장을, 이 암울한 시절보다 이때가 일치월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시 합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잘 나가죠. 자, 정화가 또 지지를 사화 때는 정화가 자기 제왕지에 들어왔어, 제왕지에 들어와가지고 또 일간이 힘을 받았다. 일간이 강하면 식신도 강해져. 왜냐면 일간이 정하는 게 식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주는 일간이 강해도 상관없어. 이 사주의 특성을 한번 볼까요? 이 사주는 일간도 강하고 격도 강하고 용신도 약한 편이 아니에요. 왜? 자, 용신이 경금이 축토에 통을 했는데 이걸 약하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왜 약한 편이 아니냐면은 월지에 통원했기 때문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월지. 월지라는 거는 환경이고 가장 지지 네 군데에서 가장 힘 있는 데가 월지고 그 다음에 일지고 나머지는 연지, 시진데 이 힘 있는 데에 용신이 통원했어. 자, 격은 또 본기투간에 올라와서 자기가 근력까지 깔고 있어. 격도 강해. 그 다음에 일간도 자기 근력을 깔고 있고 급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인간도 강하고 격도 강하고 용신도 강한 삼박자를 다 갖췄기 때문에 충분히 검찰총장에 오를 수 있는 기본적인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제왕지 와서 이때 삼성장구하고 잘 나갑니다. 자, 42살 이때는 안 좋아요. 이운에 40, 이 양반이 42에서 46 이 사이는 특히 안 좋고 5대운 내려가면 조금 나아질 수 있었을 텐데 이때도 안 좋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갑목이 들어와서 기토 식신하고 합을 한다 이거예요. 물론 경금이 합을 충을 하기 때문에 합을 좀 방해하는 건 있지만 완전히 기토가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합에 영향을 받는다. 합도 합이 강하지는 않고 충도 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 시기는 기토 즉 말하자면 이 사주를 끌고 가는 이게 뭐냐면 주도권자. 이 주도권자 이게 정전으로 얘기하면 장수입니다. 장수가 포로가 됐고 포로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완전 포로는 아니지만 이게 경금이 없었다면 완전 포로가 됩니다. 그렇지만 완전 포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가는데 내가 길을 가는데 많은 장애 요소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52살 넘어갑니다. 52살 넘어가면 을목이 들어가는데 을목이 들어와서 이때는 경금하고 합을 하게 됩니다. 또 을목이 들어와서 합도 하지만 을목이 들어와서 기토를 또 건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는 썩 좋은 시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기가 박근혜 이명박 이명박 시기 정도 되겠네요. 하여튼 이 시기가 좀 그런 좀 한직을 떠돌던 그 시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 변호사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했던 좀 뭔가 본인 의사대로 마음대로 일이 잘 풀려나가지 않았던 부분이 이 시기였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미대원 들어오니까 결국은 정화가 또 한 번 자기 이제 힘을 받았어요. 힘을 받아가지고 이때부터 성성장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시기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시절입니다. 이때 성승장구가 자 아직 미대원에 와 있습니다. 아직 병대원 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의 운론을 어떻게 볼 것인가. 자 일단 대운상에서는 미토가 들어와서 월지 충미 충을 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기토가 오로지 축토에만 통근하면 기토가 흔들리지만 여기는 오화에도 통근하고 있기 때문에 충비충 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안 된다. 단 여기서 충을 하면 여기서 합이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자수가 되살아나는 그런 경우인데 일단 뭐 자수가 되살아나든 어쨌든 큰 문제는 없어요. 자 그럼 세월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자 금년이 기해년입니다. 기해년에 검찰총장이 된 이유는 이 식신이라는 자기 격이 하나 더 들어와서 그래서 장수가 내가 받을 수 있는 힘을 그대로 다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대로 다 받았다 이렇게 보시죠. 봅니다. 자 해수가 들어와서 또 해묘 합을 합니다. 합을 해서 또 인성이 더 강해졌다. 인성이라는 것은 인명장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금년에 식신격에 인성이 강해지면서 인명장을 다시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좋은 의미로. 자, 경자년을 넘어가 볼게요. 경자년으로 가면, 사실 세운은 천간의 역할이 통상적으로 70%, 지지 역할이 30%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세운은 천간 위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들어오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다시 이 사주에는 용신이 된다. 용신이 강해졌다. 자, 다음에 신축년으로 갑니다. 신축년. 역시 이것도 재성이기 때문에 같은 용신이 강해진다. 그래서 아마 신축년 중반 정도까지는 임기가 2년이니까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임기는 채운다. 역대 검찰총장들이 임기를 못 채우고 물러난 검찰총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검찰, 윤석열 검찰총장은 임기를 채운다 하고 저는 단언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가 이민현입니다. 자, 이제 그 임기 채우고 물러나겠죠. 물러나면 이제 뭐 변호사나 뭘 하게 되는데, 이때 아마 금년, 내년, 후년, 이때가 대통령 선거죠. 대통령 선거나 끝나고, 임대훈에는, 이민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임진대원처럼 굉장히 힘든 해가 될 것이다. 왜? 정관이 손상을 입는다. 임수가 정관인데 정관이 기토한테 손상을 입는다. 그래서 이민현에는 몇 년도입니까? 지금 2019, 20, 21, 2022년. 22년에는 본인이 굉장히 힘든 과정을 좀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주는 임기는 채우되 임기 후가 조금 힘든다. 자, 그럼 다음에 개면은 어떤가? 개면은 괜찮아요. 아까 말씀드렸다. 이 개수는 일간을 공격하는 일간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기토가 보호해주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민영은 본인한테는 굉장히 힘든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진단을 해봅니다. 오늘은 윤석열 검찰총장 사주를 가지고 통변을 해봤습니다.